안녕하세요. 오늘도 오던 길에 왔습니다. 오늘 오던 곳으로 왔는데 그 엊그제 이제 백불채 애기똥불이죠? 얼마나 컸나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네요. 많이 큰 걸로. 자, 그 다음에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 자, 이게 뭐냐면 자, 이거 보이시죠? 이거 뭐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. 이거는 이게 뭐냐면 제비꽃이요. 제비꽃. 제비꽃들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. 예를 들면 뭐 흰제비꽃, 졸망제비꽃, 그 다음에 호제비꽃, 뭐 금강제비꽃, 콩제비꽃, 뭐 종류는 되게 많은데 이 제비꽃을 확인하려면 일단 꽃을 잘 봐주셔야 되죠. 꽃. 꽃 보이죠? 이렇게 생긴 건 다 그냥 제비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. 주로 이런 그 자색 제비꽃이 많고 흰색도 있죠. 주로 그 다음에 노란색도 좀 있는데 흔치 않고 자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 노란색. 요거를 그 한약명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화지정이라고. 자화지정. 자색 꽃의 뭐 지정이다. 그래서 이건 주로 무슨 거에 쓰냐면 이것도 성질은 찬약으로 봐요. 그래서 그 뭐냐 그 종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붓고 그 열나고 뭐 하는 이런 데 있죠. 그런데 이 약을 쓰죠. 그래서 이제 무명종 고서에 보면 무명종독이라고 되어 있어요. 무명 이름이 없이 붙는 그런 독이 있는 증상 같은 거 있죠. 땡땡한 거 그런 거 할 때 이걸 쓴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유명한 무슨 고약 있죠. 이 땡땡 고약 고기에 이 성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. 이거는 아까 얘기했나 제비꽃 오랑캐꽃이라고 하죠. 오랑캐꽃 뭐냐면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쯤에 핀다 해서 오랑캐꽃이라고도 해요. 요거는 자화지정이라고 그러고 자색이니까 근데 요거 말고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. 황화지정이라고 황색이겠죠. 그건 황색으로 피는 것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그렇죠 그렇죠. 민들레. 민들레 같은 경우는 이제 황화지정이라고 해요. 그래서 두 개를 뭐 한꺼번에 쓰면 그 열을 이렇게 내리고 그 황달 같은 것도 제하고 뭐 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긴 하죠.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크진 않고 있고 이제 좀 크고 있는 저기도 있는 거 여기. 보이시죠? 여기 쑥 자 오늘은 자화지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그 제비꽃이고 제비꽃이면서 이게 이제 오랑캐꽃이라고도 하고 제비꽃하고 종류는 많은데 뭐로 구별하자? 꽃으로 구별하자. 꽃을 기억해뒀다가 이거는 좀 찬약이어서 열을 내리고 종기라든지 뭐 이렇게 붓고 열나고 하는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황달같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질이라고 해서 설사하고 이런 거 습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이런 때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